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10분 영어. 네, 10분을 투자하면서 나에게 울렁증이 없어진다면 너무 좋죠. 자, 우리 가지를 잘라낸 가위를 잘 우리가 다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도요. 새로운 제가 잔가지를 또 소개하려고 가져와 봤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우리가 오늘 잔가지를 좀 쳐낼지 지금부터 들어가 보실게요. Have you heard of Grace VanderWaal? Grace VanderWaal became a very popular singer because she won the 11th season of the NBC TV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AGT, at the age of 12. Her unique voice tone and her ukulele sound make her song even more perfect as we listen to her song. 자, 굉장히 길었죠? 자, 이 중에서 한 문장 뽑아봤습니다. Grace VanderWaal became a very popular singer because she won the 11th season of the NBC TV competition show America's Got Talent, AGT, at the age of 12. Wow. 자, 이렇게 긴 문장에 과연 핵심이 무엇일까요? 1번, Grace VanderWaal became a very popular singer. 이 되었다? 일까요? 아니면 number two, she won the 11th season of the NBC TV competition 일까요? 자, 지금부터 3초 드릴게요. Here we go. 네, 정답은 number one.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정말 가지치기 실력이 쑥쑥 올라가시면서 중요한 건 가지치기가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중심이 보이셔야 돼요. 중심 내용. 자, 오늘은 일단 잘라내야 되니까 제대로 잘라내기 위해서 because 주어 동사. 우리 because는 원래가 뭐뭐기 때문에 라는 것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죠. because 주어 동사 덩어리 잘라내셔야 되고요. as 같은 경우는 뜻이 사실 뭐뭐기 때문에도 되지만 뭐뭐 할 때 시간도 되고요. 뭐뭐 하면서 라는 웬만한 순한 뜻은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as예요. 자, 앞으로 as나 because 같은 것들이 보이면 자, 우선 1단계에서요. 1단계에서 동그라미 치십니다. 자, 일단은 잔가지가 얼마나 이 나무에 존재하고 있는지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긴 문장에 대한 울렁증을 좀 이렇게 calm down 시키자는 거예요. Have you heard of? 보이네요. 그러면서 문장이 있는 걸 보니까 조금 이따가 아마 훅 빠질 거고요. 그 다음에 because, 자, 오늘 얘기한 거. because 다음에 주어 동사까지가 사실 다 빠지기 때문에 아마 다 빠지면서 of가 또 보이고요. 그리고 at 보이고 of가 보여서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뒷문장 있죠? 하나, 둘, 세 문장은 훅 다 날아가게 될 중심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는 다 날아가게 될. 그래서 벌써 굉장히 울렁증이 좀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두 번째 내용으로 이제 넘어가면 her unique voice tone and her ukulele 여러분 우쿨렐레 아시죠? 우쿨렐레 ukulele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sound make her song even 부사 하나 뺐고요. 그 다음에 as가 여기서 나왔어요. as 주어 동사 as we listen to her song 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오케이 빠지구나 라고 확인하셨으면 자, 지금부터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두 번째 스텝에서는 할 일이 좀 많죠. 네, 문장도 보시면서 해석도 하시면서 가지치기도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Have you heard of Grace VanderWaal? 이라는? 근데 제가 정말로 요즘 발견한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너무나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싱어송라이터예요. 정말 스스로 작곡하고 작사하는데 그 깊이가 저는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Have you heard of? 들어보셨나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Grace VanderWaal 이름도 되게 특이하죠. 이 여자친구는 꼬만데요. Became 되었다. A very popular singer. 굉장히 인기 있는 가수가 되었어요. Because 하고는 이 뒤가 사실 빠지는 거죠. 자, 중요한 건 가수가 되었다.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인데 왜 그러냐면 하는 부분이 자, 제가 네모를 너무나 많이 치기가 그래서 이만큼이 다 빠집니다.
볼까요? Because she won the 11th season. 11번째 시즌 우승자예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뭐 이런 데 이렇게 이 이름만 딱 넣으셔도 막 이렇게 뜨게 되고요. 저는 영어 공부에 또 좋은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좋아하는 어떤 뭐 가수나 아니면 할리우드 스타들의 그런 인터뷰 영상 같은 거 여러분 좀 보세요. 그러면 그냥 살아있는 영어 공부가 되는 거죠. 저 거의 다 찾아본 거. 것 같아요. 이 친구 얘기하는 거. 얘가 11번째 시즌의 우승자거든요. 그 아마 아실 건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게 굉장히 많지만 AGT라고 America's Got Talent. 이게 미국 거만 있는 게 아니라 British 거도 있고 막 이렇게 해서 America's Got Talent라는 competition, 경쟁하는 이런 쇼, 노래, 시합하는 그 쇼의 우승자인 거예요. 근데 몇 살에 얘가 우승을 했냐면, at the age of 12. 12살의 나이에. 와우. 근데 중요한 건 여기를 생각하실 게 아니라, 중요한 건 Grace가, 와, popular 한 singer이 됐구나. 부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Her unique voice. 정말 중요한 건 그 친구의 유니크한 보이스, 굉장히 독특한 보이스 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톤과 그 여자의 유크렐레 사운드는 우크렐레 치면서거든요. Make, 만듭니다가 동사죠. Her song을 even, 심지어 more perfect하게 만듭니다 하고 사실 빼면 돼요. 뒤는 as we listen to her song. 그 여자의 노래를 들을 때 더 이거 두 가지의 어떤 특이한 목소리와 유크릴리가 이 song 자체를 더 perfect하게 만드는 어떤 요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서 아, 다 읽고 났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에너지를 분배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Have you heard? 들어봤니? 라고 나한테 묻는구나. 이 작가가 묻는구나. 근데 이 뒤에 뭐라고 묻는 건지 if로 부족할 땐 언제든 잔가지는 붙이시라고 했죠. Grace Vanderwall 들어봤어요? 라고 우리한테 물었고요. 이 Grace Vanderwall이라는 소녀는 아까 very를 덜 뺐네요. 네, 부사 빼야 됩니다. became a popular singer이 됐습니다. 유명한 가수가 됐다. 근데 이유는 뒤에 훅 일단 빠졌어요.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 여자의 유니크한 보이스 톤, 독특한 목소리 톤과 her ukulele sound는 두 가지가 만듭니다. 그 노래를 더 완벽하게 만듭니다. 라고 하는 짧은 독해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해보고 나셨더니 아, 긴 문장도 핵심이 싹 빠지면서 나머지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독해에는 존재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그러면 뇌물 꿈에서 정리 지금부터 해볼게요. 네, 오늘은요, Grace Vanderwall became a very popular singer 하고는 보통 여러분 스피킹 할 때도 여기까지밖에 말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것도 말하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1단계 되시면 여러분이 하나 더 because 하고 이렇게 자주 제가 붙여드렸던 예전 기억이 있네요. 자, 여러분은 일단 독해로 봤을 땐 이것을 빼시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 스피킹과 라이팅에선 붙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빼면 핵심은 11번째 우승을 했대가 아니라 11번째 시즌의 우승자래가 아니라 인기 가수가 되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As I'm your business partner, 내가 너랑 사업의 어떤 파트너이기 때문에 I can express my own opinion to you. 나는 당신에게 나의 의견을 말할 수 있어. 이 부분이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안에서도 또 이게 가지치기가 되긴 하지만 중요한 건 business partner,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핵심을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러면 Are you ready for a quiz? Okay, let's go. 갈게요. 다음 문장을 가지치기 하세요. Because the weather gets hotter and hotter, the sales of drinking beverages will be increasing. 여러분, 교환을 제가 사실은 올려놨다는 말씀 이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미리 교환을 빼셔서 사실은 이 문장들도 가지치기 하시고 숙제를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미리 준비되어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리고요. 자, 오늘도 어느 부분이 중심일까? 여러분, 가지치기 하시고 중심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요, 이렇게 10분 동안 3초 가지치기 방법, 메소드를 잘 배우시고 결국은 우리 독해를 잘 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Have a great day. Bye bye.